새해가 시작되면 새로운 계획과 다짐들을 하게 되죠. 이번에는 꼭 이룰 수 있을까 기대와 걱정으로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시민들은 올 한 해 어떤 계획들을 세웠을까요? 화재 현장 이곳에서 들어봤습니다. 청주의 한 전통시장. 사람 냄새 가득한 시장 사람들은 새해 어떤 소망을 품고 있을까요? 막내 44살인데 애인이 없어. 그래서 올해는 꼭 장가 갔으면 좋겠어. 봉사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올해도 봉사상을 청주에서 받았는데 뭐 내년에도 봉사 열심히 하겠습니다. 묵묵히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시장을 지키는 이들 모두의 바람일 겁니다. 부자 됐으면 좋겠고 사람이 많이 와서 잘 팔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그걸 다야 건강하고 내가 건강하지 사람들한테 또 전달을 하지. 폐기 하나로 시작한 정육점이 어느덧 13년. 청년들이 바라는 개묘년 새해는 어떤 모습일까요? 내년에 경기 침체라고 해서 많이 어려운데 그냥 장사 잘 되고 그냥 건강한 걸 돈 많이 벌고. 새해는 이제 여기서 이렇게 일하고 배울 거 많이 배우고 새해는 이제 제가 차리고 싶은 가게 차리고 돈도 많이 벌고 이제 승승장구하고 싶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로 만남도 외출도 쉽지 않았지만 어려운 이웃을 향한 따뜻한 손길은 계속됐습니다. 스웨덴 계층 그리고 이제 유아원 내지 또 지역 아동센터 그리고 뭐 장애인 복지관 여러 가지 폭넓은 봉사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음식 봉사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몸으로 실천하는 또 이제 공연 봉사 그리고 또 꿈의 하우스 꾸미기라는 집 리모델링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 회원분들이 따뜻하게 힘을 합쳐가지고 그렇게 소외된 계층이라든지 독거노인분들을 조금씩 도와나갈 수 있으면 정말 뜻깊고 기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눌 수 있어서 행복했던 지난해. 새해에는 더 많은 이웃과 행복을 나누고 싶습니다. 생긴 거에 답지 않게 봉사 많이 하고 다니나 그런 말을 하시고요. 또 조용히 또 움직이니까 좋아하시더라고요. 새해에는 발 뛰는 봉사 열심히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환경에 대한 고민이 늘면서 자원순환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 많았던 지난해. 플라스틱 병뚜껑을 모아 만든 이 고래는 환경을 보듬는 시민들의 다짐입니다. 청주가 공예 도시인데 시민 속에 잠재되어 있는 공예 재능을 끄집어내서 이걸 어떻게 업사이클과 연결시킬까? 이래서 이제 새로운 공예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저희가 많이 펼쳤거든요. 업사이클 공예가 완전 일반화될 수 있는 기반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 쓰레기 줄이기 위한 어떤 기반도 많이 다졌는데 이제는 전면적인 범시민운동으로 확대하는 이런 일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향해 한 발 한 발 다가가는 청년들. 지역 청년 예술가들에게도 2023년은 기대와 희망이 앞섭니다. 다양한 무대에서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지역 뮤지션, 로컬 뮤지션이라는 개념이 조금 더 생겨나고 그런 것들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사실 서울에 비해서 인프라가 부족한 건 사실이니까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런 것들을 최대한 민간 영역에서 물론 노력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좀 공적 영역에서도 그런 시장이 있구나라는 것을 인지하고 지원해 주시고 좀 환경을 마련해 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끊이지 않는 안타까운 화재 소식에 소방관들은 누구보다 맘 졸이는 한 해를 보냈는데요. 새해에는 어떤 꿈을 꾸고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작년에는 많은 일들도 있었지만 특히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는데 올해는 이제 그런 일들이 다 이슈가 잘 해결돼서 좀 무난한 해를 보냈으면 좋겠고 저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는 이제 소방 업무 관련해서 훈련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좀 마무리가 잘 돼가지고 자격증도 취득하고 개인적인 좀 자부심도 고취가 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결혼 6개월 차 한창 신혼인 부부 구급대원 지연 씨는 새해 소망으로 건강과 행복을 우선으로 꼽았습니다.
새해에는 안전사고 없이 또 출동도 많이 없었으면 좋겠고 네, 모두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올해 결혼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남편이랑 행복하게 사는 게 바람입니다. 오늘도 근무하고 있을 텐데 출동 없이 긴 밤 보냈으면 좋겠고 항상 조심하고 화이팅! 검은 토끼의 해, 2023년이 밝았습니다. 소원하는 모든 일들을 이룰 수 있길 바라며 건강과 행복한 한 해가 되길 기대해봅니다.